겸께는 지산겸. 그러니까 위에가 그땅 곤께고요. 아래가 산 간께입니다. 간이 그 그칠 간자인데 이게 지금 간께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산이고 그리고 이거 보통 이제 그치다, 멈추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뜻밖이죠? 뭔가 멈추다, 높으니까 막 어디로 갈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치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로 쓰더라고요. 지산겸은요, 그 위에가 땅이고 아래가 이제 산이니까 높은 산이 땅 아래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보통 이제 이그 겸손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겸손은 동양 최고의 미덕이라 그러죠. 자신을 낮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자신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도 다 이제 통용돼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반대말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 제 별명이 자만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 아, 제가 가식덩어리네요. 그 다음에 경박, 천박. 이것도 겸손의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욕심, 또 다툼, 그리고 자랑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대사를 볼게요. 자, 겸은 형통하니 군자율동. 군자가 끝마침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단어는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해내 온그 단전이 있는데요. 이 단전이 굉장히 멋있어요. 한번 꼭 보셔요. 단전에 기초해서 이 괴사를 한번 좀더 깊게 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겸손함의 이 괴는 겸손함 자체가 형통할 도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함은 뭐뭐하니, 겸손함은 뭐뭐하니 형통하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그 원리가 아주 재밌어요. 주역의 변화론에서 보면 주역에서는 가득 참보다는 비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때 우리 달도 보름달이 되면 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가득 참은 비어 있으므로 높음은 낮음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동양식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나 할까요? 이 엔트로피 법칙 자체가 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뭐가 에너지 그 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방향성이 있어요. 가득 참에서 비어 있으므로, 높음에서 낮음으로, 형형에서 기울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계속 그 방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라는 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이 모여든 어떤 기룡화복할 때그복 말이에요. 이 행복이 모여드는 어떤 에너지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과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겸손함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늘과 땅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하늘과 땅의 예는 뭐 그런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달도 차면 기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하늘과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정서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끌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해서 끌리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에너지장이 그 주변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함은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속에 이미 형통함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 겸께는 형통하다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산은 비록 자신을 낮추긴 하지만 진짜로 낮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땅보다 높잖아요. 그죠? 자신을 낮춘다고 할 때조차도 산은 자기가 높다는 거를 멈추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 바깥으로 어떤 그 겸손을 내비치더라도 내적으로는 높은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묘한 에너지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낮췄는데 오히려 빛나고
종기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저는 약간 그 과학자들이 해석을 해내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군자유종 이거는 군자가 끝마침이 있다는 거는 그 얘기는 이 군자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겸손의 덕이라면 그 덕은 끝까지 그 끝마칠 때까지 끝까지 시종일관 빛나는 인격으로 그것을 계속 가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뭐 해석하는 거 이거 군자유종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유종 이러면 그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덕을 유지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낮추고 덜어내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낮춘다고 하는 게 이게 비굴함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그 빛나는 존재로 이그 대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이것은 나 혼자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낮추고 덜어내는 이유는요. 다른 일을 높이고자 하는 거여야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고루 사람들이 골고루 높낮이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것은 개인의 수양 덕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덕목인 거죠. 이거는 이제 상전의 이설명이 좀 있는데 상전도 한번 봐보셔요. 그래서 이 경계는 단전과 상전의 해석이 전부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그렇게 그 미덕으로 삼았던 이유는 이게 특별히 우리가 많은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지 않고도 사회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덕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덜어낸다는 것은 다른 일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효사를 한번 볼게요. 이 겸계에서는 그 해석에서 효들의 관계를 거의 별로 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직계하고 관계를 가지고만도 훌륭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은 화천대유가 그러했던 것처럼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직계와 관계를 가지고 보면요, 이 실제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래에 있는 관계잖아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어떤 겸손의 효과, 겸손의 수준 이런 것을 좀 말을 하는 편이고요. 상계에서는 약간 여기 재밌는 게 겸손이 실제로 발휘되는 거. 그러니까 뭐지 그 현실에서 그 겸손이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그 구성이 학계는 개념편이고 상계는 꼭 실전편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초유 겸겸군자. 겸이 두번 쓰였죠?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예,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용석대천. 이 용은 써있자랑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큰내를 건너도 길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겸겸군자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니까 아주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겸손은 사회적 덕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초육은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할때 사회생활의 초년생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또는 뭐 회사에 입사를 이제 갓 입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약간 이런 것으로 보면 좀 해석이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늘 있으니까 이것이 갖는 겸겸군자가 갖는 특징은 이 위치가 일단 겸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초의 자리죠. 그런데 음이어서 실제로 겸손해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겸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회생활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 그 덕이니까 그 겸겸하는 그 자세로 계속 가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육이효죠. 제가 육이효는 명겸 겸손함을 명사방에 울리니 정길 바르고 길하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이게 울명자예요. 새울음 소리가 사방에 퍼지듯이 이 명은 사방에 이제 막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명경은 겸손함이 사방에 퍼지고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기효잖아요. 이 음의 자리에 음이 왔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유기는 실제로 내적으로도 어떤 겸손함의 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 겸손이. 그래서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 이런 이제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죠, 덕이. 그러니까 자연이 바르고 바르게 이제 지속할 것이고 길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명경은 유기의 명경은 초유의 겸경군자보다는 좀한 수준 높은 겸손함. 그러니까 내면의 덕을 많이 기르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겸손한 덕이 있으면 그거 자연스레 나타날 것이고요. 사람들은 감화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가 아닌가는 사람들이 내 겸손함에 감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경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구삼, 노경. 공로가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군자, 유종, 길. 군자가 끝마침이 있어서 길하다. 이 노자는 노동할 때 노자니까 힘쓰다는 뜻이고요. 공로할 때의 노자예요. 공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경은 자기가 훌륭한 공로가 있는데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남의 공으로 돌려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자기적이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왜 내가 부자여도 이건 하늘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애썼는데 이 정도가 된 거지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위해서 애를 썼느냐 또는 하늘이 얼마나 나를 도와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노경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공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통 그걸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의 공으로 돌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경은 명경보다 한 수준 더 높은 수준인 거죠. 이 구삼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강건한 양이죠. 그 다음에 간계의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심지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노경 정도가 되면 군자 유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자, 이제, 상계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상계는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육사. 무불리 휘경. 이거는 이제 뒤부터 봐서 휘경부터 봐서 휘는 발의하다. 이런 거거든요. 펼치다. 그러니까 겸손함을 펼치는데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냐면, 희는 이제 막 지금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막 퍼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now 꼭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전편이라고 말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는 속으로는 왜막그 내면의 덕이 아직 쌓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는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겸손의 덕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고를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을 바꾸면요, 휘겸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때는 이제 그 겸손함을 펼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육사형은 간계가 아니어서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사유의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간쯤에 뭐 중간 관리잖아, 또는 중간쯤에 어떤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시기를 받거나 남의 공을 가로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을 펼치는데 약간 좀 불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겸손을 좀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매우 겸손함을 아주 공개적으로 좀 보여줘야 하는 이런 효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5효를 보겠습니다. 6.5, 불부의 기린. 6.5는 부유하지 않고도 이웃이 있으며, 이용 침벌. 침벌을 쓰미 이로우니,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자, 불부는 앞에 한번 나왔죠. 불부는 음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부의 기린은
음의 겸손한 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음을 말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용 침벌에서 침은 공격하다. 벌은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니까 이용 침벌은 겸손과 반대되는 강경책을 쓰는 것인 거죠. 이건 아마 이 유고가 양의 자리여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고효는 해석에 논란이 많은 효예요. 이 겸손의 괴인데 침벌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서 그렇겠죠. 이 효사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따로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불부의 기린 또 이용 침벌 무불리 이 셋을 따로따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불부의 기린은 음으로서 이웃과 함께 하는 거니까 직계의 세 음과 함께 그리고 음의 덕으로 모두가 겸손함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침벌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모두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덕으로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겸손함을 오히려 만만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침벌을 쓴다는 것은 따끔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침벌은,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전체는 지금 겸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겸손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효과 또는 겸손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이용침벌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겸손함을 오히려 만만해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나 쟤하고 놀지 말아야지 이러고 배척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것을 포용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용 침벌도 한다는 거예요. 불부의 기린도 있고 이용 침벌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불리는 앞에 그 겸손을 기본으로 하든 아니면 이용침벌처럼 따끔한 조치를 취하든 기본적으로 오효는 모두 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사효와 오효는 겸손을 실제 생활에서 쓸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오효는 겸손을 쓰는 방법은 이처럼 상황에 맞게 조절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갖고 올수 있는 어떤 그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만일 겸손이 일을 망치는데 그런데도 그냥 두어요. 그럼 그때의 겸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 만족의 수준이지 이게 이웃과 함께하는 겸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상륙을 가보겠습니다. 상륙, 명겸. 겸손함을 사방에 울리미니 이용 행사 군사를 움직이나 정 없고 작은 욱국만을 단속함이 이롭다. 자, 이용 행사 정 없고 욱은 다른 효에서도 앞에서 나왔었어요. 자, 우선 명겸은 지금 이 효에서 나왔는데 또한번 나왔죠. 행사는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욱국은 자기 직속에 가까운 곳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할령 같은 데라 그랬죠. 이용행사 정읍국은 겸손보다는 강경책을 쓰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만 써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상륙의 그 명겸도 기본적으로 내적인 미덕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리고 사방에 그 겸손함이 막 알려지는 거죠. 그런데 유기유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어떤 힘, 그 매력으로 작동을 했지만, 상륙은 오히려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감화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륙은, 아까 구이요하고는 지금 자리가 다르잖아요. 유고를 이미 지났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이 지나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지나친, 즉 지나친 겸손이
미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가볍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행사 정욱국은 겸손과 반대되는 어떤 그 부드러운 힘이 아닌 좀 강한 힘을 써서 상황을 좀 바꾸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것은 겸손을 보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일이나 멀리까지 쓸수 있는 힘은 아닌 거죠. 가까운 곳에서만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자기 가까운 어떤 친구들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그 자기 가족의 관계라든가, 자, 이런 범위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의 겸손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 지나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보고, 아, 이 겸손이 나는, 이게 뭔가 내가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일이 잘못되지? 라고 할 때,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매력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륙은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렇게 겸손을 쓰는 방법인데 효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겸손이 지나친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겸손이 굉장히 좋은 미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가치도 지나치면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주역의 어떤 한 정신으로 좀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형 군자 유종 초유 겸겸 군자 용석 대천 길 62 명겸 정길93 노겸 군자 유종 길64 무불리 휘겸 65 불부의 길인 이용 침벌 무불리 상유 명겸 이용행사 정읍국